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네요. 국힘 대표 한동훈 원하냐 묻자 조국 땡큐 답한 이유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향후 당대표자로서 꼭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우 다스베이다에서 진행자가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차기 대표를 원한다는데 조 대표도 원하느냐고 묻자 땡큐입니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지방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8월 15일, 4.19, 현충일 등 공식 기념일에 무조건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이 있는데 의석수대로 앉는다면 22대 국회가 열리면 12석으로 원내 제3당 대표인 저는 국민의힘 대표 바로 옆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 전 위원장에게 다가가 나란히 앉아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따져볼 생각이라며 생방송으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이틀막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제 바른말을 해서 오픈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직도 최근 진행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설문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 윈시 NI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9.3%로 1위, 한 전 위원장이 21.9%로 2위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58.1%로 집계됐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2.2%, 무선 RDD 100%, 전화 ARS 응답률 2.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조하고 한편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이제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조국은 정치 쪽으로 발을 돌린 이유도 이재명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거죠. 방탄용으로 또는 이제 뭐 조국은 오히려 이재명과 약간 보복 차원에서 더 이쪽으로 자기 이제 가족들이 구속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 이 기사에서도 따져보겠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걸 봐서도 그쪽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여오니까 정치판에 뛰어들어가 정면승부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이 나온다면 땡큐라고 조국이 답한 부분에서 조국은 개인적 가족 구속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며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도 이해가 가죠. 가족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무슨 정치가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조국이 냉정하게 그 보복이라든지 가족의 그런 부분을 벗어 뛰어넘는다면 조국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보복 차원에서 뭐 앙심을 품고 뭐 계속 선거판에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런 취지로 나간다면은 조국에게도 앞이 막히겠죠. 개인적 보복을 하기 위해서 법무장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조국이 윤 대통령이나 한 전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듯이 하는 이유가 아마도 개인적 억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직접 만나서 따져보자는 의도도 있고 그것을 또 방송 앞에서 하겠다는 소리죠. 방송에
방송이 보이는 데서 언론 앞에서 그대로 해서 노출되도록 직접 만나 따져보자는 의도도 있고 조국은 아직도 가족 사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그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며 가족 사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정치를 하고 보복을 던져버리면은 조국에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 원한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왕 정치에 나와서 또 좋은 또 성과를 거뒀다면은 그 가족사는 가족사를 위해서 몸을 바치지 말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큰 뜻을 품고 이 당을 운영한다면은 오히려 가족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기대할 수 있죠. 참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 국힘 대표 한동훈 원하냐 묻자 조국 땡큐 답한 이유는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